저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신부장이 아닐까. 일러스트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 역해들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메이메이인가 하고, 메이메이는 근데 아닌 것 같고, 이 미스터리한 섬이 어딜까? 공원, 미스터리한 섬. 엔딩이 4개인가? 김진우. 8월 2일, 확인. 그래, 내 이름은 김진우. 아! 잘못 시작했다. 오늘 주말 아니었나? 왜 알람 시계 울리지? 늦잠 자려고 했는데 아 몰라 눈을 감고 계속 잔다. 메인 화면으로 갑시다. 왜냐면은 새 게임에서 이거 누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입력은 안 되네요. 아, 입력하고 누르라고? 휴, 말끝나기 무섭게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네.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인데 데이트하기엔 안성맞춤이지.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 빈자리도 있고 운이 좋아. 저 그림 아래쪽에 앉아. 어차피 여기는 다본 거죠? 그리고 다본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메이는 저와 같이 있어주지 않을 겁니다. 메이메이는 항상 떠났으니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메이메이는? 어차피 나그 사진 보여준 것만 보면은 그 메시지로 대화하는 거 보면은 턱수염도 밀지도 않고 그냥 덥수룩한 거에다가 CG도 않고 보냈는데 그거를 보고 나와준 거면은 얼굴 때문은 아닐 텐데. 근데 왜, 뭐 때문에 간 걸까?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얘한테? 그냥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30분 후. 너무 오래 통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라도 있나? 내 감을 믿는다. 돌아오지 않는 거구나. 그래.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랑 똑같아. 외향생 이런 거 내가 뭐 잘못했나? 쉬좀 드릴까요? 아니요. 메이메이가 아닙니다. 잊어버려. 이런 거 처음도 아니잖아?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발견했지만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고 여자친구 따윈 필요 없어. 울었더니 목이 마르네. 편의점 가서 물한 병만 사자. 여기 이 편의점이 엔딩 분기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반은? 이 황금 드라이버는 그 2세기 가는 거였고 가격이 딱 하나씩만 살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잠깐만. 야마시타 치히로 앨범이랑 키오의 사운드 트랙이랑 이 비밀 편지는 뭘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사는 걸까? 이거 돈 모아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병. 비밀 편지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핸드폰을 맡기고 사자고요?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이때 한 소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흰 셔츠에 빵모자를 쓴그 소녀는 마치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 와 진짜 예쁘다.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신이시여, 눈이 마주친 것 같아. 이럴 땐 어떡하지? 의외로 쭈러져서 쳐다보는 게 부끄럽게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말할 거리로 찾아볼까? 이름을 물어본다. 안녕, 내 이름은 김준호야. 너는? 망했다. 더 어색해졌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왜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전등이 흔들리잖아. 소녀를 밀어 넘어뜨린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본 거죠? 당신 지금 절 접치려고 한 거죠? 그래, 전등, 전등? 이런 두 분도 괜찮으신가요? 그런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치워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핥아준다고 하면 또 그냥 가니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고. 사람들 이거 볼 때마다 핥아주면 안 돼요? 이 지랄해가지고, 씨. 맨날 허구한 날 핥아주면 안 돼요? 오타쿠? 그래, 밖에도 잘 나가지도 않고 이하 생략 똑같죠? 오타쿠는 여자애를 신부장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꼭 이름 알려주겠지? 본명이 신부장은 아닐 거 아니야.
일단 돈이 여기 하나 있고 게임 코인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마이클, 이 세 개 용사 복장 이어서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책이 하나. 근데 게임 코인 어차피 두 개밖에 안 쓰는데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건가? 근데 왜 너만 더빙돼 있냐? 얘는 누구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목소리까지 있어? 여기 사람들 다 진짜 못 읽는 건가? 나만 한 건가? 야 너, 아 네? 무슨 일이신지? 나랑 대결해볼래? 괜찮아요. 꼭 해야 되는구나, 샹. 공략집 안 보고 잘하네? 잘하네? 존나 잘하네? 네가 이겼다. 네가 다 해? 괜찮은 라이벌 찾는다 생각했는데 결국 너도 쓰레기였어. 뭐 지금 쓰레기라고 했어? 귀가 멀어질 때까지 말해줄게.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말이야. 너 같은 여전히 처음 봤어. 그래 맞아? 나만큼 소식을 다른 건 없을걸? 뭐야? 뭐라고 한 거야 마이클이? 못 봤어. 왜 저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재량 사주 말아주라. 네가 잘 안 와서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단골이야. 입은 거 치지만 속은 좋은 애지. 거짓말이죠?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다. 좀 더 쟤를 알게 되면 분명 좋은 점도 알게 될 거야. 뭐 이미 날도 저물었고 저는 집에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 또 놀러오렴. 와! 불났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지? 화재사고인가봐. 어휴 끔찍해라. 님들 저 근데 오늘 이거 3일차로 하면서 처음 한 게 있는데 꾹 누르면은 대화가 스킵돼요. 근데 이건 다 본 거잖아. 이거는 넘기죠. 보보한테 전화 나옵시다. 집에 오라는 거죠? 보보 소개서나 고쳐줄까? 저런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밤 신세 좀 질게. 소파에서 자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더 바랄 순 없지. 아참 차 한잔 내줄게. 잠시만 기다려. 기다렸지? 근데 슈프림티라고 해. 보보 BGM이랑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보보는 그냥 좋은 아이였습니다. 이거 여기 되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자. 응? 게임콩이잖아. 뭐라 쓰는지 확인해보자. 쪽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코인 돌려내. 졸음수치가 15만큼 감... 이스터에그인가봐요. 이것도 졸음수치 감소 아니었나? 이게 무슨 노래야? 식은땀이 다 나네. 오케이 잠을 안 자고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보보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좀 고쳐줍시다. 도시락은 뭐야? 쪽파 수박 피마 소스 탄산음료 뭔가 담긴 봉투.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보보 이거 이력서나 좀 고쳐주죠? 보보가 달려오기라도 하면 무섭다. 얻어서 내 멋진 얼굴이나 보이지 않는다. 종이 상자다. 또 다른 구린내 간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다. 깨진 유리 조각. 아니 뭐 여기는 그 쓰레기장인가 봐. 보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 넣고, 아, 전원 먼저 키고 넣고. 보보 이력서를 고칠까요? 네. 제 이름은 보보이고 올해로 25입니다. 성별은 남자이고 취미는 만화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성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팀을 우선으로 두며 최선을 다합니다. 끝으로 본인 사진을 붙여주세요. 이 정도면 보면 무조건 취직할걸? 이 정도면 취직이지. 졸음 수치를 올리기 위해 이거를 좀 부수면 안 올라가네요? 큰일 났다. 괜히 부쉈네? 미안하다야. 이거 본 거고. 휴지는 못 가져가나? 잠겨있다. 이것도 나중에 열수 있지 않을까? 저 문? 셋톱박스. 슬림 TV였으면 올려놓으면 어떻겠지? 저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평범한 신발이다. 냄새를 맡아본다. 좋네. 보보의 취향은 이상하다. 물. 어디 보자. 와, 물고기 완전히 익었다. 냄새도 환장적이야. 좀 먹어볼까? 맛있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열쇠도 여기다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이거 다 부숴야 오른다고요? 오, 맞네. 이렇게 하고, 그림 추상하다.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르겠다. 여기다가도 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비냉장인 것 같다. 무언가 그려 놓을까? 됐다. 이게 딱 맞는 거군요. 일어나 김준호, 일어나 김준호. 좋은 아침 보보. 좋은 아침. 근데 나 오늘 면접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돼. 그래, 나도 일어나야겠다. 늦게까지 편히 못 잔 것 같아. 미안. 근데 이거 돌려줘야 될것 같다. 그냥 우연히 주웠어. 좋아, 나가자. 너 근데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나 이쪽으로 갈게. 나중에 봐. 그래, 저기서 고마워. 나중에 보자. 보보는 뒤로서 뛰어갔다. 근데 나 짐을 다 두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난 알 수 없는 편안을 느꼈다. 응? 응? 보보 집에 내 물건을 다 두고 왔잖아. 너무 서두르다 깜빡했어. 보보가 돌아오길 기다려야겠다. 아, 너무 일찍 일어난 건지 졸리다. 여기서 좀 쉬어야지. 이 공원 꽤 운치 있고 공기도 좋아. 근데 벤치에 탔는데 진짜 노숙자가 따로 없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노숙자네? 이봐, 내 누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지. 이쯤에서 세이브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잘 있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김진우! 또 누구야? 아, 너구나. 도와주세요, 제발요. 뭔데? 누가 저를 쫓고 있어요. 뭐라고? 아무튼 저 좀 숨겨주세요. 아무한테도 저 여기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나무꾼과 사슴? 아, 알겠어. 허! 고마워요! 신분장은 근처 풀숲에 숨었다. 잘 숨었어? 네, 그리고 이거 좀 들고 있어줄래요? 알았어. 뭔데 이거? 신분장의 가방을 얻었다. 이거 꼬마. 이번엔 누구야? 누가 불렀었나 보지? 아니요. 이 사람이 신분장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악당같이 생겼다. 잡담은 그만하고 하나만 묻지. 검은 듯한 남자. 빵 모자에 흰 셔츠를 입은 신생 여자애 못 봤나? 네, 봤는데요. 네, 여기 풀숲에서만 있어요. 착한 애구나. 신부장은 총에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난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런 간다한 것조차 실패해버린 것이다. 물론 사귀는 일단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우리 사이에 생겨난 추억은 총성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영원한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안녕 신부장. 미안! 정말 미안!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리 떨고 있나? 저는 빵 모자 쓴 여자애 같은 거 절대 못 봤어요. 회색 머리에 회색 가방을 든 흰 셔츠에 쇼나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아, 회색 가방? 가방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알지? 아니요, 제 말은 제가 회색 가방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랑 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거지? 그건... 제가 여자니까요. 아니다. 이것보다 그의 가방이니까요로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그의 가방이니까요. 지금 아 너무 솔직했다. 조금만 덜 솔직할 걸 그죠? 제가 여자니까요. 뭐? 네가 여자라고? 얼굴은 이리 봐도 틀림없는 여자라고요. 이건 올해 제일 유행하는 백이라 여자들은 다 하나씩 있을걸요? 난 그런 가방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패션의 문외한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럴 리가 있나? 여자라는 증거를 보여보시지. 가능하죠? 나를 여자라고 말해주는 물건을 가방 안에서 찾아보자. 당연히 그래픽 카드지. 이걸로 증명이 된다 생각하나? 네, 무슨 문제? 나도? 어떻게 그래픽 카드가 널 여자라고 말해준다는 거지? 어, 죄송한데 사실 이거 제 가방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그래, 그 애는 어딨지? 아샹. 당연히 그래픽 카드 아니야? 여성분들 가방에 그래픽 카드 하나씩 들고 다니지 않아요? RTX 2080 Ti로다가? 시시 칼라. 네, 무슨 문제라도? 어떻게 피규어용 도료가... 이거 피규어용 도료야? 어, 죄송한데... 아샹. 이건 얘 사진이잖아. 이건 내가 쫓던 여자잖아. 맞아요. 왜 그걸 네 사진이야? 네가 그 사진을 들고 있지? 이건 그의 가방이고 지금 이쁘지. 그렇구만. 어, 이건 리쿼드 파운데이션이군. 아, 리퀴드군요. 제가 아는 리퀴드는 메탈 하트밖에 없는데. 네, 저는 정말 여자인걸요. 그럼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설명할 수 있겠지? 뭐지? 파운데이션? 피부톤을 보정하고 잡티를 가려준다. 그래, 맞췄군. 너는 정말로 여자인가 보군. 그죠? 저 100% 여자라 했잖아요. 오해해서 미안하고 승려양. 겨우 갔네. 신분증 이제 나와도 돼. 저 아저씨 가버렸어. 정말요? 그래, 갔어. 자, 5킬. 신분증이 가방을 돌려줬다. 숨을 필요 없다니까? 아저씨는 저 멀리 가버렸어. 아직은 좀 불안해요. 걱정하지 마. 근처에 아무도 없어.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김지윤씨 신세 져버렸네요. 하, 괜찮아. 돈으로 갚으라고.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너네 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말해도 안 믿어주실 거잖아요. 그럴 리 없다니까? 난 이 세계도 갔다 왔고 우주도 갔다 왔어. 지금 이건 심하네. 지금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어요. 진짜 큰 운석 말이에요. 지구에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세상은 멸망하겠죠? 전 세계 인구의 95%가 사라질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고?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 해봐. 최근에 그 운석이 지구에 100%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정말 신빙성 있구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 하지만 이건 1급 기밀이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이젠 저까지 노려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정말요? 그럼 네가 어딜 가든 지켜줄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고마워요. 천만에. 집도 없어졌겠다. 네 곁에만 있을게. 진짜 고마워요. 이제 그만 울고 다 괜찮을 거야. 함께 도망쳐요. 그래, 내 인생에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다. 그럼 이거 받으세요. 자, 권총입니다. 저 이제 공범이에요. 게다가 핑크색이야.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총이야? 네, 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총알은 들어있고 시험해보셔도 돼요. 진짜네? 아, 총색 너무 크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네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어이, 잠깐. 아까 모르는 애라고 하지 않았나? 저리가 뭔 짓을 할 생각이에요? 그 애는 넘겨주면 나는 순순히 풀어주지. 아니라면 둘 다 죽여버리겠어.
풀숲에 있어요. 여기 데려가세요. 착한 애구나. 아나씨. 거절한다. 안돼, 난 얘를 시켜낼 거야. 넌 관계도 없잖아.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제 아버지도 죽여놓고 이젠 저까지의 시스템인가요? 그래,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괴롭히다니. 그럼 너도 죽여야겠군. 당신! 이쪽으로 한 발자국만 더 쏴버릴 거예요. 한혜가 너 딸 무사할 것 같아? 이리와 형제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이제 맞서 싸워야 해. 이거 그거 아니야? 버추얼 컵? 진짜 버추얼 컵이네. 아니 왜 저런 데서 나와? 뭐야 이거? 공원을 벗어나자.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일단 사거리로 갈까? 안 돼요. 그쪽에서 그들이 있어요. 그렇군. 내가 내 스스로가 판단했다. 수가 너무 많아요.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뻔하지? 이쯤이겠지?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왜 셋이 같이 나와? 니네 무슨 사이야? 니네 무슨 사이냐고! 이건 뭐야? 아니 왜 연계에서 돌아가? 저기 오토바이가 있어. 저걸 타고 도망칠까? 그래요. 근데 난 면허가 없는데? 너 있니? 게다가 오토바이는 타본 적도 없는 걸 어떡하지? 응? 너 운전할 수 있어?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타긴 해요. 제대로 앉지 않으면 날아갈걸요?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 어디가 열릴라나? 야, 너는 왜 거기 왜 타고 있어 너? 아니 뭐야? 아니 얼마나 빠른 거야 도대체? 이거 고기 방패 아니냐 얘? 아니 에 비켜. 아니 야 비켜! 아니 악당들 따돌린 것 같아. 여기 근처에 좀 쉬자.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뭐? 그럼 어떻게 하지? 꽉 잡으세요. 아니 도시에 왜 저런 게 있어! 아 머리로 부딪혔나봐. 벌써 밤인가? 여긴 도대체 어디지? 잠깐 신부장은 어디지? 잠깐 도시에서 얼마 안 나왔는데 왜 여기는 어디지? 어디야? 신부장! 방금 뭔가를 밟았는데? 신부장! 괜찮아?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피나잖아. 걷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부축해줄게. 저쪽에 가서 상태를 보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건물 같은 게 있는데 병원인 것 같아 그지? 자세히 보니 병원인가봐. 좋아. 그런데 왜 불이 다 꺼져있지? 문 닫았나? 아무튼 들어가보자. 폐병동이 아닐까? 아니! 아무도 없어요? 여기 환자가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왼쪽에 안내판이 있네. 어디보자. 병실 있다! 병신이야!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고 계단으로 가야겠어. 신부장 조금만 참아. 금방 내려줄 테니까. 휴 다행이다. 침대가 있어. 이제 신부장을 내려놓고 상처를 확인하자. 야 많이 다쳤는데? 피가 엄청나는데? 아파요. 허벅지에 총을 맞았나봐.
병원에 봐줄 의사도 없는데 어떡하지? 붕대 바늘과 실, 알코올, 마취용 바늘, 핀셋, 메스. 서둘러 수술할 때 쓰는 것들을 가져와주세요.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소독용 알코올. 링거가 오랫동안 걸려있었던 모양이다. 버튼이 붙어서 좀 반응이 없다. 기울어진 그림이다. 그림 속 병치는 정말... 뒤편을 조사해볼까요? 예. 그런 게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야, 왜 말한 거야 그거.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총으로 쏴버려. 리모컨. 이건 뭘까요? 유리상자 안에 뭔가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윙궁될 것 같다. 총으로. 방탄유리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파란색 카드. 확성기. TV 전원선이 없어서 켤 수가 없다. 위층은? 3층. 상자에 카드키 플러스해서 물음표. 이거 일단 노란색 카드키. 신비의 물건. 바깥이네요? 뽕잎. 부서진 돌. 벽이 부서져 있다. 금연 권장 포스터다. 어? 여긴가? 카드 넣는 게? 뭔가 넣을 수 있는 것 같다. 이건가? 피규어. 이걸 어디다 써? 누에가 있다. 뽕잎. 누에가 뽕잎을 먹었으니 곧 실을 뽑아낼 거야. 누에를 빠르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누에에게 가속 버튼을 눌러보자. 비단실이 엄청 나온다. 비단실. 피규어.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다른 걸 만들 수 있구나. 열쇠. 어. 이 열쇠로 아까 잠겨 있었던 뭔가가 있지 않았나? 금고. 2층 금고. 여기. 마취제랑 초록 카드키. 현실은 방탈출 게임 같구나. 1층에도 뭐 있나 한번 보고 올까 일단? 빨간 카드키. 의료 기록지. 모니터. 의자. 파이프. 돌멩이. 부서진 엘리베이터. 벗겨진 벽면. 이런 걸로 이거 되나? 이거 러스트인가요? 네, 런서 파밍 중. 어? 가위 여기 있다. 여기다가 아 잠깐만 파이프를 갈만한 숫돌이 있다. 남자가 끈기만 있으면 파이프를 바늘로 만드는 짐이야. 아 끈기 있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빨간색 초록색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 아니 미친 그래픽 카드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다 쓰라고? 핀셋 실과 바늘 좋아요 붕대와 이 핀셋으로 마취주사와 메스 마취주사 주사를 만들 방법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두 개를 조합하나? 피규어를 뽑아다가 그래픽카드를 먼저 뽑아볼까요? 이런 핀셋이 사라지네. 글카를 쓸만한 데에다 한번 꽂아보자. 글카. 안 되네요. 여기 아닌 듯. 여기 안에 파란 거 있었고, 그죠? 총으로는 못 깼잖아, 이거를. 확성기로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깨는 거 아닐까? 전원선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전원선. 버튼이 부서져 반응이 없다. 어디 보자. 위위 아래 아래 위아래? 오! 이건 내가 시간여행을 하는 건가? 뭐야 여기 왜 고대 시도 온 거야? 경씨 의술을 배우러 온 건가? 전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는 목적은 단 하나, 의술을 배우기 위함이지. 아니라면 돌아가시게. 좋아요, 그럼 그 의술이라는 걸 배워보죠. 진심인 모양이군. 내 이름은 뭐야? 이슨? 에이슨? 이슨? 이아손? 아무튼 예, 총알 제거 수술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가르쳐줄 수 있고 말고 보게나, 이게 바로 수술 과정일세. 이 얼굴이 왜 보여 이거 갑자기? 순서를 틀리면 위험하니 정확하게 외워야 될 거야. 얼굴에 붓고, 바늘로 찌르고, 가르고, 빼고, 봉합하고, 붕대. 소독약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붓는다. 얼굴에 마취제를 주사한다. 메스를 사용한다. 핀셋을 이용해 총알을 제거한다. 바늘과 실로 상처를 꿰맸다. 붕대로 상처 부위를 묶는다. 이상의 수술 과정이 잊어버리거든 다시 찾아보겠나? 알겠는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주겠네. 메스. 생명을 구하는 것은 7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나으니 다 가서 다른 이들을 돕고 살겠나? 또 보게. 리프팅 잭. 아, 여기 있네. 약이라고 크게 쓰여 있다. 리프팅 잭을 여기서 얻어서 가위를 얻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은 리프팅 잭으로다가 가위를 한번 조져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 여기요 아저씨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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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 파이프 끼워야 된다고요? 파이프 없잖아. 아, 여기구나. 이제 줄만 하지 않을까? 가위를 주웠다. 옷을 자른다. 조금 세련된 기분이 들어. 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라나 이거? 아 이게 닫은 거야? 노잼? 이제 이거를 가위가 여기 있지? 가위 어딨어? 가위 어딨지? 응? 가위 어딨지? 어 가위 어딨지? 가위 어딨어 형님들? 옷 자르는데 쓰고 없어진 거야? 에바지. 또 뭐가 있지? 마취 주사랑 핀셋 필요한데 핀셋은 만들 수 있는데 마취 주사를 만들어야 되잖아. 마취 주사를 어디서 만들까?
아, 총이랑 스피커? 아, 맞네. 이걸로 깨면 되니까 소리, 아까 내가 소리 크게 내면 된다고 했던 게 이걸로 되겠구나. 총성이 유리상자에 충격을 줬다. 주사기. 피규어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피규어? 아니, 왜 있는 거야, 이거? 그래픽카드랑 피규어는 왜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있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다. 노란색이었죠? 아, 열쇠네? 초록색인가? 컴퓨터 선배에서 TV 연결해보라고요? 안 되던데요?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왔는데. 아, 마취 주사. 주사를 만들어야 되는구만. 이게 마취제야. 됐어, 마취 주사. 자, 다 가졌어. 치료 방법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전문가에게 배운 나는 이미 한 명의 의사라고 할수 있지. 전문가? 걱정하지 마, 다 나한테 맡겨. 꿈꿨거든. 자, 어우, 무서워. 이런, 눈뜰 곳을 모르겠군. 코피가 나올 것 같아. 코피를 너무 흘리기 전에 침부장을 치료하자. 미친 거 아니냐? 알코올로 소독한다. 그 다음에, 주사를 찌르고, 하지만 강한 마취제가 아니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침부장에 다칠 거야, 메스. 상처비를 다 쟀다. 그 다음에, 핀셋. 좋았어. 총알을 완전히 제거했어. 순식간에. 그 다음에, 꼬매. 상처비를 꿰매. 수술이 거의 끝나간다. 그 다음, 붕대. 좋아, 됐어.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대단해, 나 자신한테 놀랐어. 수술은 끝난 건가요? 응,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총알도 빼냈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진우. 신부장은 너무 지친 것 같다. 고맙다고 말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너 자는 거야? 피곤해 보이긴 했지. 이런 나도 졸린 것 같아. 옆에 침대에서 자야겠어. 잘 자, 신부장. 핸드폰도 없고?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아니, 없잖아! 신분증이 어디 갔지? 가방이랑 모자는 있는데? 모자, 나비 넥타이 가방에 있다. 그리고 침대 많은 피가 흘렀다. 총은 있구만. 어디서 감성에 젖어 있는 거야? 옥상이겠지? 대부분 감성에 젖는 시간은 옥상 없네. 안녕? 젖은 스커트.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술했으니까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지. 김진우, 고마워요. 왜좀더 쉬지 않는 거야? 방금 수술이 끝났으니까 몸도 약해졌을 거야. 스커트를 빨러 온 것뿐이에요. 피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나와서 보고 싶었어요. 보더니 뭐를? 뭔가 오늘 밤엔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야? 내일이면 운석이 내일이야? 전 전부 죽겠죠? 전이 최후의 밤에 이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어? 내일? 네, 내일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막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떻게 막는데? 지구 안쪽에는 큰 시계 태엽이 있어요. 시계 태엽? 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죠. 저희가 그 장치를 돌리기만 하면 지구가 빠르게 회전해서 운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진짜?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쉬어도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출발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엔 오늘 봤던 보안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둘이 헤쳐나올 수 있을까?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눈에 담아두고 싶어요. 내일이면 우린 총에 맞아 죽거나 운석에 떨어져서 죽겠죠?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생각해요? 그런 상상하지 말아줘. 우린 무사히 침입해서 태엽도 돌리고 무조건 살아있을 거니까. 고마워요, 김진호. 원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니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당신을 만나게 된건 행운이에요. 편의점에서도, 공원에 있을 때에도, 여기서도 계속 당신에게 도움만 받고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너무 띄워주지 마. 널 만난 순간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널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랑 사귀어줘. 내일 성공만 한다면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뭐?! 날 믿어,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밤이 늦었어요. 돌아가서 운전 붙여요. 그리고 김진호와 신부장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첫 발을 디뎠습니다. 내일은 성공의 날인가 실패의 날인가 저장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김진호? 준비는 되셨나요? 내가 할 말이야. 상처는 괜찮아? 움직일 수 있겠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해요.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순 없죠. 이해는 가지만 걷기는 역시 힘들지 않겠어?
빠르게 걷거나 멀리 가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기 힘들 땐 도와주셔야 해요. 최선을 다할게. 그럼 어디로 가야지? 아마 여기 근처일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안내해. 나의 애인만 믿어. 봐요, 저기예요. 저 섬? 그래요. 저 섬엔 비밀기지가 있어요. 그곳이 저희 목적지죠. 보기엔 무인도 같지만 비밀기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저 섬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오, 저기 낚시한 사람이 있어요. 저 앞가서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슈. 신선한 물고기 좀 사시겠슈? 방금 잡아서 팔딱거린다우. 저희 물고기 필요 없고 저 섬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요? 저 섬에 가고 싶다고요? 가서 뭔 일을 하려고 그러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구만요. 힘이 넘치는 건 좋지만 조심하슈. 알겠슈.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수고비만 내슈. 감사합니다. 제 친구한테 말하고 올게요. 성공이야. 수고비만 받고 데려다 주신대. 잘 됐네요. 수고비는 드렸나요? 그게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너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 알겠어요. 꽉 잡고 있어. 멀미가 나면 물에다 해결하시고 배 안에다 하면 안 돼요. 도착했슈. 정말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예요. 아이고 고맙슈. 전 돌아갈 테니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슈. 그럼 우린 돌아갈 때 뭐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이쪽으로 오세요. 숨으세요. 여긴 경비가 삼엄하네요. 적에게 절대 발각돼서는 안 돼요. 아니면 살해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문을 보세요. 저기가 비밀기지의 유일한 출입구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경비들을 따돌리거나 쓰러뜨려야 해요. 그건 너무 어렵겠는데? 우리 돌아가지 않을래?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죠.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경비들이 그쪽을 보고 있어서 분명 들킬 거야. 낙엽 더미. 매직 핸드. 관역판. 사격 연습에 사용되는 곳이다. 느낌이? 총소리가 주의를 끌었을 거야. 빨리 숨자. 무슨 소리지? 방금 총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경비원은 주의를 눌러보았다. 착각했나 보군. 풀숲이다. 적들에게서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적은... 다른 방법 없을까? 매직 핸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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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장치.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성취감 있네. 대나무 선반. 그렇구만. 자식도 몰래 자고 있어. 돈도 똑같이 받는데 쟤는 맨날 잔단 말이지. 우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육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꿈도 꾸지마. 저 녀석 보스랑 아는 사이에 우리만 고통받을 거야. 젠장 신발이라도 몰래 버려버릴까? 그건 안 돼. 소문에 쟤 발냄새로 코끼리를 죽였대. 도대체 뭐한 놈이야? 반대로 쭉 돌아야 되네요. 이러면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걸 이렇게 놓고. 무슨 소리지? 화면 컷. 좋습니다. 방취 방독면이다. 오케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이제 이걸로 신발을 벗겨서 좋았어. 이번엔 양말을 천천히 벗기자. 어우, 냄새나는 양말. 방독면 쓰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냄새나는 양말을 받아라. 이게 뭐야? 구려. 양말의 비용은 굉장했다. 힘을 제어할 수가 없군. 이 사람들 벨트가 없네? 정장인데 고무줄을 묶여있다. 고무줄. 고무줄이라. 뭐야 여기. 와 개끔찍해. 남자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변이 다 썩어버린 거야? 이런 발냄새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만. 나뭇가지. 냄새에 물고기도 죽었다. 우와 개더러워. 고무줄 3총. 발사할 게 필요한데? 돌 같은 걸 주워갈 수 있나?
주워지는 건 없네요. 양말을 또 쓸 수 있나? 못 쓸 것 같은데? 안 써진다. 안 오는군요. 한 명만 오나 봐. 제 담당인가 봐. 뭐야, 이게 다야?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옷 왜 이래? 문이 열렸다. 이 앞에 비밀 기지가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들어가자. 복도가 엄청 긴데? 이 길이 맞는 거지? 아마 맞을 거예요. 빨리 가죠. 여긴 어디야? 앞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어디 쓰는 거지? 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엘리베이터예요. 저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른다? 네, 아마 지하 기지로 통할 거예요. 도구실의 목적지죠. 빨리 탭을 찾아서 돌려야 해요. 눌렀다! 간다! 작동이 시작했어. 기지에 침입자 발생. 기지에 침입자 발생. 경비원들은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침입자를 제거하십시오. 이런, 저희 들켰나봐요. 피할 것도 없는데?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 얇은 애가 생긴 것 같은데? 아, 얘 뭐야? 아니, 왜 비밀기지에 저런 애가 있어? 고양이는 왜 있어? 전혀 안 비밀스러워. 여기서 나올 거지, 또. 고양이 다 왔다. 아, 뭐야, 더 있어? 비키십시오. 야, 고양이는 얼마나 좋아하길래 애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 비밀기지? 야, 비밀스럽지가 않은데? 관광지 같은데? 관광 명소 아니야? 하, 전부 처리했어. 준비 좀 괜찮아?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게 뭐야? 거대 태엽이다. 이건 엄청 큰 시계 태엽이다. 네, 이게 자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겠죠? 저걸 돌리기만 하면 속도가 변할 거예요. 돌린다고? 농담하지만 저렇게 큰걸 어떻게 돌려? 바보, 아래 컴퓨터가 있잖아요. 누구야? 보스인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올드빈, 이곳의 관리자지. 내 부하들을 죽이셨겠다. 정말 잘했어요.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유도 없이 침입해놓고선. 우린 지구를 구하러 왔다. 우린 지구의 자전 속도를 바꿔서 운석 충돌을 피할 거라고. 운석 충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잘도 들어서 해집어놨겠다. 설명대에 집어치워.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덤벼라! 뭐야? 뭐지? 어, 쉣. 아이를 던지는군요. 못 오지. 보스전이 너무 쉬운데. 한번 더? 또갈 거야?
아니 이거 이게 안 맞아? 판정 왜 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싸우면서 지다니. 내가 오타쿠보다 약하다니. 신부장 지금이야. 가서 탭을 돌려. 네! 왜 여기에 온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이미 말했을 텐데?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운석이 충돌하는 걸 막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바보가.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것. 하지만 최근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었어. 너희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짓말 분명 떨어진다 했어. 내가 거짓말해서 뭐하겠어. 와! 탭이 돌아간다! 저렇게 큰 게 돌아가다니. 돌리면 안 돼. 신부장! 안 된다는데? 신부장 잘 안 들려? 신부장!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응? 신부장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신부장! 왜 우냐고? 우리 좆됐어? 왜 울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왜 울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너 왜 중지가 서 있냐? 무슨 일이야? 사실 지구에 떨어진 운석 따위는 없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정반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죽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제 작품이죠. 지구로는 운석 따위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태엽을 돌려 운석에 맞도록 조종한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은 이제 끝이에요. 너무 행복해.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난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죽어버려. 어째서?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별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을 뿐. 난 식물도 동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증오해요. 내 손으로 파괴하는 이 순간만에 말해왔어요. 아니야. 신부장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을 함께 구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잖아. 신부장. 나를 더 이상 신부장이라 부르지 마. 토가 나올 것 같아. 누가 너 같은 오타쿠랑 같이 있고 싶겠어? 거울을 좀 봐봐. 기분 나쁘게. 넌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야. 바보. 아니야. 우리 신부장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할 리가 없어. 신부장! 이봐 너 그만 울어. 신부장! 짝. 갑자기 왜 때리세요? 지금 신부장한테 너. 이번에야말로 진짜 지구를 구할 차례다. RCT-703 시간 조종기.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장치지. 시간을 멈출 순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서 저 미친 여자를 막으라고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멈추죠? 너한테 달렸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야. 최선을 다해볼게요. 부탁한다! 준비됐으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준비됐어요! 제깍. 아 머리 아파. 여긴 어디지? 아 그래 편의점으로 돌아온 건가? 오 내가 시간을 거슬러서 돌아온 거야. 그 말은 즉 곧 신부장이 나타난다는 거겠지? 신부장 역시 나왔어. 진짜로 과거로 돌아온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에 향수가 느껴지는데? 잠깐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구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지? 이런 저번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지? 신부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만. 잠깐. 전등이 떨어지고 있어. 내가 왜 그녀를 구했는지 모르겠다. 왜 다시 여행에 함께한 건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날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어. 신부장의 이름조차 몰라. 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버렸는걸.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를 파괴한다니. 이렇게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
봐, 이게 세상의 끝이야.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운석 파편들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거 알아? 응? 난 네가 세상을 파괴한 거, 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난 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거야. 왜 날 도와준 건데? 그건 내가 너한테 반했거든. 그래서 네가 뭐라든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말이야. 지금 고백하는 거야? 맞아. 생각 좀 해볼까? 좋아, 그 고백 받아줄게. 정말로? 그래, 난 널 좋아하진 않지만 이 최후의 순간만큼은 같이 운석을 맞을 사람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럼 키스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 안 했어. 그 말은 된다고? 눈 감아봐. 딱 돼. 이게 진엔딩이야? 세상보다 사랑. 띵동. 머리 딱 대. 내가 지구를 구했다. 전 인류를 구한 거야. 나는 정의 그 자체이자 모두의 희망이다. 내가 사는 곳을 부수는 건 누구라도 용서 못해. 사랑이 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오타쿠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세계를 구한다는 사명을 이뤘다. 내 이름은 김진호. 이렇게 해서 내 이야기는 끝이 난다. 얘가 신부장이에요? 근데 왜 매이매이 엔딩이 있다고요? 아니야, 다른 건 다 봤는데? 매이매이 없을걸요? 아마 다른 것들은 이제 배드 엔딩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가구 다 샀냐고요? 아니요, 가구도 다 안 샀고 안 본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게 아마 중간에 죽는 엔딩들인 것 같은데. 갤러리에서 저
이미지 내용 볼 수 있다고요? 어디에? 뭐 커맨드 입력해야 돼요? 클릭하라고? 아, 본 거 볼 수 있다고? 아, 비밀 편지는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솔로 엔딩은 그거 아닐까요? 메이메이 죽고 나는 나가고 그 오락실 가서 지고 나오는 거. 그럼 솔로 아닐까? 봐볼까? 잘못 눌렀어요. 메인 화면 새 게임 임진우 그냥 1월 1일로 합시다. 귀찮으니까. 인도를 해서 그런가 진짜? 다음에 다시 올 건가요? 돈 아꼈다. 세계 평화도 지켰고 죽었고요. 의사도 죽었고 가서 빠르게 게임 코인 두 개 얻고 그래 나라면 이길 수 있어. 어제 어떻게 이겼지 도대체? 나 공략집 안 보고 이 점 어떻게 땄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서 누구 없어요? 아 너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어! 도대체 누구신가요? 나는 솔로의 신. 네? 그럼 이승현 씨는 어딨어요?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의 신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너는 너무 많은 여자아이들을 놓쳤어. 나는 혼자 살기 부분에서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존경스러울 정도야. 뭐야 내 몸 왜 이래? 허허 너도 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구나. 너는 너의 남은 삶은 혼자서 보내게 될지니 행복하게 살거라. 허허허허.
나는 영화관에 혼자 간다. 휴일은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웃고 내 운명은 끝장이 멍. 혼자서 늙어야 운명인 거 멍멍. 나 사람 맞나? 멍멍멍. 멍. 사람 취급도 안 해주네 씨.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게임 생각보다 금방 했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끝났냐 이거? 죽는 엔딩 다 안 봐서요? 아, 너무 잘해버렸나? 본능적으로 잘해버렸는데. 아, 근데 오늘 통화할 것도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일정을 맞춰야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해요. 감사. 지하. 감사요. 허허. 14. 힘들다. 오늘 방송 한 13시간 정도 했나요? 진짜 딱 13시간 정도 했네. 어우, 힘들어. 아, 4부요? 4부는 이제 쉬어야지 나도 씨. 4부는 나도 쉬는 게 맞지 않아? 근데? 4부까지 하라고 나보고? 죽여 그냥. 그냥 죽여. 아, 근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게임을 뭔가 하나를 하긴 했는데
아, 4부를 할 만한 게임이 있다면 하고 싶긴 한데요. 아, 글쎄요. 오늘은 좀할 게임이 없네. 할 게임이 없어요, 할 게임이.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리 꼬부기 버터플 려도란 퓨전도 또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오늘은 제가 또 따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좀 처리하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침부터 방송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인정?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아휴, 내일도 저녁에 일다 끝내고 와가지고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저도 방송하는 거 해야 되니까. 지금 통화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 통화 좀 하고 네, 일 마무리하러 좀 가겠습니다. 다들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내일 하루 이제 마감 잘하시면은 주말입니다. 주말 기다리면서 하루 마감 잘하시고 내일 저녁에 올수 있으면 올게요. 제가 몸이 남아나면요. 네, 아무튼 다들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바이.